여러분, 계란유골의 속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유골,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직역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의역을 합니다. 계란유골, 말 그대로 계란, 달걀에 있을 유자 있다, 뭐가 있어, 뼈가 있다, 이런 뜻이죠. 실제 계란 또는 달걀에 뼈가 없죠? 네. 왜 이 말이 나왔을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나온 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속뜻입니다, 지금. 어렵게 좋은 길을 딱 얻었어요. 좋은 길을 만나왔어. 그런데 운이 나쁘다 보니까 역시나 보통 때처럼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나타낼 때, 이럴 때 이 말을 쓴다, 이 말이죠. 잠깐 이제 유래를 잠시 살피면, 여러분 조선 초기에 황이 들어봤죠. 황이 정승 들어보셨죠? 네. 지위가 높은데도 청렴해서 가난했죠. 네. 그러니까 한 번은 왕이 명령을 했어. 오늘 하루는 그때 남대문에 들어온 모든 상품을 황희 집에 갖다 줘라. 이렇게 명을 했어. 근데 그날따라 운이 없다 보니까 황희가 비가 와버렸어. 물품이 없어, 물품이. 남대문에 들어오는 물품이. 그냥 그러다가 저녁 때쯤 돼서 달걀, 계란 꾸러미 하나 들어왔어요. 이제 그거 가져가서 이제 삶아 먹으려고 그런 거야. 운이 나빠서 다른 상품 없고, 고작 건진 게 달걀, 계란 꾸러미 하나인데, 그걸 삶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골아버렸어. 골았어. 골타. 골타를 쓰면 여러분 골타예요. 골타. 이게 우리 실제 우리 그 기본형이 골타라고. 골았다. 뭐가 골았다. 음식이 골았다 할 때 계란이 골았어. 이거 못 먹죠? 네. 또 운이 없는 거죠. 한 번은 날씨가 아까 낮에 날씨가 비가 와버려가지고 물품이 없어서 받을 물품 물건이 많이 오면은 그냥 황이 집으로 갈라 그랬는데 못 갔고 겨우 그냥 계란 꾸러미 하나 받았는데 그것도 골아버렸어. 이거 못 먹죠? 네. 그래서 계란이 골타. 이 골자 발음과 뼈 골자 발음이 같죠? 네. 어? 뼈 골자하고 이 골타하고 전혀 다르죠. 이거 한자도 아닌데. 네. 그래가 잘못 써져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골았다. 고름이 있다. 썩음이 있다. 그 말이죠? 네. 그 이 골자가 여기 아닌데 이 골인데 잘못 쓴 거라고. 그래서 계란이 요걸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운이 없어. 운이 지질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해도 뒤로 넘어져도 콕해진다 그런 식이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이 나쁜 사람은 어렵게 좋은 길을 만나도 역시나 보통 때처럼 일이 잘 안 되는 걸 말할 때 계란에 없는 뼈가 생겨 골았다. 겨우 받은 계란 꾸러미를 삶아서 먹으려 보니까 골았다. 그 골자하고 발음 연동돼가지고 잘못 쓴 거죠. 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참고로.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글자 분석 들어가죠. 네. 뜻을 일반적으로 알고 글자 요걸 봅니다. 자, 이것은 손톱조자잖아요. 네. 손톱조. 손톱조를 위로 쓸 때 이렇게 써요. 네. 손톱은 손에 있지 않습니까? 손에 손가락이 있는 게 손톱이죠. 네. 손톱조는 일반적으로 손톱이라는 뜻을 쓰이지만 가끔 손 자체의 뜻으로도 쓴다 라는 걸 알아두고 손톱조 일단 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작을 요자죠. 실이요. 실. 이게 실사야. 실사. 잘라. 잘라. 요것만 남아. 작아졌죠? 네. 작을 요자. 그래 밑에가 뭐예요? 큰 넷째. 네. 재밌게 말을 만듭니다. 재밌게. 자, 손톱죠. 작을요. 작은 손톱 또는 작은 손으로 어떻게 큰 걸 이기냐. 어떻게 큰 손을 이기냐. 작은 손으로. 그런 뜻으로 재밌게 말하면 어찌 이기냐. 어찌 했자야. 작은 손, 작은 손톱을 어찌 큰 걸 이기냐. 큰 손을 이기냐. 어찌, 어찌 했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확대를 해서 그래서 종이 어떻게 주인이 이기냐. 종은 힘도 없어. 힘이 작아. 힘이 적어. 작고 적어. 그러니까 주인, 큰 주인을 못 이긴다 의미로서 종해자도 돼. 이해했어요? 네. 어찌 이기냐 큰 걸. 어찌해. 또는 종 힘없는 종이 어찌 큰 힘이 큰 주인을 이기냐 해서 종해자 돼. 어찌해 종해자예요. 네. 이게 있으면 대개, 대개 개자는 음을 만들어줘. 개자는 음을 만들어준다고. 자, 그래서 지금 있죠. 자, 어찌해 또는 종해자 옆에 뭐가 있어요? 새 조가 있네. 이리 보고 있는 새입니다. 나무에 앉아서. 새 조자. 새는 새인데 어찌할 수 없는 새. 낳을 수 없는 새. 닭입니다. 닭 개자. 종처럼 힘없는 새. 못 나니까. 닭 개자. 재밌게 제가 말 만든 거예요. 네. 자, 요거 옆에 어찌했자 종했자 옆에 뭐가 이쪽에 붙든 여기 이쪽에 붙든 음이 개가 되는데 음의상을 보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새. 새 조자니까. 종에 해당되는 힘없는 새. 못 나니까. 닭 개자다. 이렇게 닭 개자 됐고 참고로 세 조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간체자 세조자가 되는 거예요. 중국 간체자에서 이렇게 써요. 세조자를.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에다 문자를 넣어보자. 물수가 왼쪽 가면 이렇게 되죠. 계자는 계자가 된다 그랬죠? 네. 신의 물, 신의 계자가 돼. 신의 계곡할 때 계자, 계곡할 때 계자, 그죠? 네. 그런데 계곡 계자는 여러분 골짜기 곡자잖아요 이게. 네. 골짜기 모양이죠? 네. 웅덩이가 있죠? 네. 골짜기죠? 골짜기 곡자, 골짜기 곡자에 어째자, 에? 어째자 종이자 넣어줘도 신의 계자예요. 네. 물수가 있어도 신의 계, 물수 대신에 골짜기 곡자를 넣어줘도 골짜기에 신의 물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이. 이것도 신의 계자, 이것도 신의 계자예요. 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별로 안 계시겠지만 두 개 다 신의 계다. 골짜기는 골짜기 모양, 골짜기 모양이죠 이게? 골짜기 네. 모양, 밑에 웅덩이 있죠? 물웅덩이. 골짜기 곡자, 골짜기 곡자를 넣어도 신의 계, 물수자를 넣어도 신의 계. 오른쪽에 세 조자가 있으면 닭계, 계자를 만들어준다. 양쪽 붙여서 계자가 됐는데 각각 오른쪽에 세 조, 닭계, 왼쪽에 물수 또는 골짜기 곡은 신의 계. 이해했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를 알면서 여러 개의 또는 수십 개의 글자를 동시에 끝내면서 반석이 오릅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딱 터전이 형성이 되죠. 란자를 봅니다. 란자 쓸 때 순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서 이렇게 써요. 이거 헷갈리는 사람 많더라고. 다시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 찍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찍어 찍고 이렇게. 실제 요것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토끼 몇 자, 토끼 몇 자, 이거 알 란자. 이해했죠? 요렇게 쓰고 토끼면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 점 찍는 사람 많은데 그러지 말고 요렇게 찍고 하고 이렇게 찍고 하라고. 네. 이게 이렇게 찍는 사람 많아. 네. 지금 다 그러고 있네. 다 그러고 있네. 자, 요건 알란자 요거요. 이게 풀이야 풀. 풀이 이렇게 나 있어. 풀이. 네. 풀 옆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이 알이 곤충의 알이 있어. 곤충 알. 원래 이 알란자는 곤충 알에서 비롯됐어요. 새알 이런 알이 아니고 오리알, 다갈, 달걀, 계란 그런 게 아니고 타조알 이런 게 아니고 곤충 알에서 비롯됐다. 풀잎이라든지 풀줄기에 이렇게 알이 막 양쪽으로 붙어있는 모양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네. 곤충이 알, 알란자. 자, 토끼 몇 자 요거 알면서 이걸 같이 해줘야 돼. 저만 합니다. 저만. 네. 같이 해. 요것은 자 요렇게 요 문이야. 요 문, 요 문. 예? 지게문이라 그래. 네. 갈 때 문 열고 쭉 갔다 네. 가면 저절로 제자리에 돌아가고. 네. 그 문 있죠? 네. 요, 열게 돼 있는. 요 문 그대로 요 문이 요 요로 와. 요거 그대로 이렇게 요거요. 토끼가 열려있는 문 속에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끼 몇 자, 요 몇 자는 이 열려있는 이 문에서 왔다 왔어요. 네. 토끼 모양이 아니에요. 네. 또는 토끼가 보통 굴, 땅굴 속에 많이 있잖아요. 굴 모양을 범땄다는 설도 있어요. 암튼 땅굴 굴이든 여닿는 문이든 토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토끼면은 안쪽으로 되어 있는 이 문을 본다고. 네. 알란자는 풀잎이나 줄기에 바깥으로 이렇게 뭉쳐서 붙어 있는 곤충알 모양 봤어요. 네. 쓰는 순서까지 됐고 토끼 묘가 나왔는데 이 묘자는 우리가 보통 자축이며 진사오미 이런 자축인 묘, 그 묘, 달력, 창력이 쓰는 거고 토끼를 나타낼 땐 토끼 이걸 씁니다. 토끼 토자. 자, 요건 토끼 귀야, 귀. 귀를 포함한 토끼 머리, 네. 토끼 몸통, 토끼 발, 꼬리. 토끼 토자, 토끼 토. 토끼 토. 잠깐, 토끼가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것도 토끼. 이거 토끼 참. 토끼 참. 참. 토끼 참. 자, 토끼가 이렇게 있는데 엄청 속도, 빠른 속도로 쓰니까 이거 빠른 속도 아니에요. 빨리 돌린 거 아니에요? 토끼 참자, 실사가 있어. 잡아놓은 토끼를 실로. 자, 토끼를 실로 겨우 잡아. 토끼가 하도 깨가 많아가지고. 실로 멋을 토끼를 겨우 잡아. 겨우 제자야. 겨우 제자. 토끼 참자 옆에 실사가 있으면 겨우 제자라고. 네. 토끼 토자 토끼 귀가 크니까 귀를 강조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발, 다리 부분, 꼬리 부분 토끼 토. 네. 자, 근데 요거하고 비슷하지. 요거 뭔 자야? 이 꼬리가 없는 건 면할 면자. 자, 요게 뭐야? 여기 칼 도자. 칼 도자의 변형. 네. 칼의 위험으로부터 머리 부분을, 여기 어딘 사람이, 어딘 사람이 칼의 위험으로부터 몸이 보호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칼이 이렇게 있어. 요렇게 있다는 말은, 요렇게 있다는 말은 뭐만 투구 쓰고 있는 거, 투구. 방패 쓰고 있다고, 방패 머리에다 딱 두르고 있다고. 요즘 말로 하면 헬멧 쓰고 있는 거야. 헬멧을 두르고 있으니까 칼의 위험을 면해. 누가 어딘 사람이. 그래서 요거 면하면 찍어버리면 토끼 토. 토끼 참. 위아래에서 토끼 참. 토끼를 실로 겨우 잡아, 겨우 재.
복자마당에서 제주 제자를 쓰면 간체자가 돼. 여기가 간체자. 중국에서는 이것은 간체자로서 겨우 제자, 겨우 비로소라는 뜻으로서 자이 이렇게 발음해서 제자가 자이 해서 비로소라는 뜻도 있고 제주 제자니까 제주라는 뜻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딱 해서 분석했죠? 자, 토끼 묘자 요 모양 본다고, 알란자는 요 모양 본다고, 알란자 쓸 때는 순서는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자, 토끼 요 꼬리가 있으면 토끼 토, 없으면 면알면. 네. 위아래로 있으면 토끼 참, 실로 겨우 잡았으면 겨우 제, 간체자 이렇게 쓰고 자이 발음 이렇게 합니다. 제주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네. 정신이 없는 것 같지만 뭐 한 번 더 들으면 되죠. 여러분들 한 번 더 보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고 IQ 92 이상이면 다 알아들어. 여기서 많이 못 알아들으면 91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있을 자는 생략하고 골자. 여러분 이거 보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거꾸로 요거 여기 이렇게 된 것도 있고 반대로 된 것도 있겠죠. 이렇게. 네.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두 번이에요. 두 번. 이렇게 두 번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겠죠. 얼른 됐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든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든 이획이야 이획. 요 모양은 뼈마디 모양이에요. 뼈마디. 뼈마디 모양. 지금 생겼잖아요. 그대로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되는 뼈만큼 생겼잖아. 이렇게 안 그리니까 뼈마디를 안 했다. 이렇게 하니까 뼈마디를 그러면 안 되지. 뼈마디. 뼈마디. 근데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 이것은 해봐. 뼈 발라낼 과자야. 뼈 발라낼 과자야. 뼈를 발라낸다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 근데 살 발라낸다 그래야 되는데 꼭 쓸 때 뼈 발라낸다고 써. 그렇게 쓰니까 뼈 발라낼 과자야 이게. 아무튼 뭔 모양? 뼈마디. 모양. 뼈마디 모양. 뼈마디 모양. 뼈마디 모양. 뼈마디죠? 예? 네. 그게 이게 뭐야? 윗다롤. 자, 어떤 글자 왼쪽이나 어떤 글자 밑에 다롤자가 있으면 그냥 다롤이라 안 하고 앞에 고기육자 살을 나타내는 고기육자 붙여서 육다롤이라 한다 그랬죠? 네. 몸을 나타낸다. 동물의 몸. 사람도 동물이니까 사람을 포함한 일반 짐승 합쳐서 동물의 몸을 나타내는데 밑에 있으니까 몸이죠? 네. 몸에 뭐가 있어? 뼈마디가 있죠? 아, 뼈네, 뼈. 뼈 골자, 뼈 골자. 뼈 골자. 여러분, 근데, 여기, 이렇게 설명도, 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걸 끝나면 안 돼. 이게 뼈 골자, 뼈하고 반대된 게 몸에서 뭐가 있어? 가죽 핏자 있죠, 가죽. 뼈 말고 가죽. 네. 가죽, 그 다음에 살갗. 살갗기가 있어, 살갗기. 이게 가죽 핏자고. 이렇게 써주래요. 가죽 핏, 살갗기, 살갗. 고기 육, 고기 사지죠. 살, 살갗, 살갗, 피부. 뼈하고는 다르죠? 네. 요거 반대된 말이라고,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살갗, 피부할 때, 피부할 때, 이게 뭐예요? 살갗 붓자. 그래서 피부 이렇게 되죠? 가죽 핏자에 살갗 붓자. 피부, 살갗 기. 알지요? 고기 육. 요런 것은 뼈골과 반대된 의미죠? 뜻이 반대된 의미. 아니, 피부할 때 가죽이라든지 살갗이라든지 살. 살을 나타내는 고기 육, 요것은 뼈하고는 반대된 말이라고 육신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골자까지 끝났습니다. 골자까지. 골자까지. 자, 그런데 나온 김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이쪽으로 되더라고. 이렇게 해서 뼈를 골자라 했죠? 뼈 골자. 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뭘까? 이게? 자, 요 콩두자. 콩두자인데,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을 제익이라 그러잖아요. 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 제, 제사 제자에 그릇기 자, 그릇기 자, 요거 있잖아요. 제, 콩두 자인데, 제기의 모양에서 본다는 거, 이건.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음식이 쌓여있는 모양이 있으면 제기두야. 이해했죠? 네. 콩두 자도 제기 모양, 쌓여있는 것도 제기 모양인데, 밑에 있는 콩두, 쌓인 것까지 하면 제기두 자라고. 근데 실제 콩 모양 본다는 거, 요거, 요거. 콩이 나있는 모습, 그건 콩숙자라고. 콩숙자. 실제 콩숙자를 완성형으로 쓰려면 이렇게 이게 실제 이제 우리가 쓰는 완성형 콩숙이고 다른 게 붙었을 때 이것도 콩숙이라고 해봐. 원래 콩숙. 원래 콩숙. 지금 자 못 써. 완성자를 쓰려면 풀이 있어야 풀초가 있고 자 콩숙. 콩숙. 요거만 하면 아재비 숙자 아저씨. 요거만 하면 콩두 뒤에 쌓이는 거 하면 제기두. 예? 네. 제기에 콩두자지만 제기에 음식이 쌓이는 모양.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뭐예요? 제기에 음식 쌓였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죠. 풍년이다. 풍년풍자예요. 풍년풍자. 제2의 음식이 쌓였다. 풍년이니까 쌓였지. 네. 그러면 쌓다 말았지. 쌓이는 모습이죠. 실제 이제 구별곡자. 우리 곡선, 직선곡선 할 때 곡자지만 콩두자, 즉 제2 위에 있는 요것은 음식이 쌓이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풍년이란 말 아니에요. 재기. 재기 모양 콩두. 거기에 음식 쌓여있다니까 풍년이니까 풍년 풍, 풍요로울 풍자. 그럼 뭐, 뭐가 풍요로? 뭐가 풍년이야? 뼈. 뼈가 풍년이야. 우리 몸을 나타내. 뼈가 여기저기 있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뼈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건 몸을 나타내. 몸 채자로. 몸 채자. 체력할 때 채자. 네. 이해 됐어요? 네. 뼈가 풍년인 게 몸이다. 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뼈가 풍년이죠. 몸에서는 뼈가 풍년이죠. 그래서 몸 채자다. 요것만 뭐라고요? 풍년 풍자다. 요것만 뭐예요? 구불국자다. 요것만 뭐예요? 콩두자. 제기 모양 분따다. 합쳐서 풍년 풍자다. 원래 제기 모양 제기 두자다. 이게 콩숙. 콩이 실제 나 있는 모습 콩숙인데 완성형으로 쓰려면 풀초도 들어가고 또우자 들어간 요걸 써서 콩숙이다. 요거 마음 우리가 뭐예요? 요거 마음 아재비 숙자. 아저씨. 아저씨 옛날 말이 아재비라 그래. 아재비. 그래서 우리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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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할 때 아재가 아저씨 옛말에서 아재가 나온 거야. 이해했어요? 네. 숙부할 때 숙자. 작은 아버지를 나타내지. 아재비 숙. 아저씨 숙자. 원래 아저씨란 말은 삼촌이란 뜻에서 작은 아버지 옛날에는 그거였는데 요즘 아저씨는 그런 의미보다 뭐요? 결혼한 남자를 나타낼 때 아저씨라 쓰죠? 네. 이런 말이 나면 여기까지 딱 나와버려야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종합을 묶어서 말을 해줘야 된다고. 한자 하면서 나머지 공부까지. 이해했죠? 네. 복잡하죠, 몸체자가. 그래서 요즘은 중국이든 일본, 우리나라에서 요건 잘 안 쓰고 이렇게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썼어요. 약자로.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나무 밑, 나무의 근본이야, 뿌리야. 나무 뿌리죠? 네. 해봐, 뿌리본. 뿌리본. 근본본. 근본본. 사람. 사람에서 근본. 사람에서 근본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체자가 됩니다. 요 자를 이렇게 줄여서 요즘은 한중이래서 써요. 네. 수고하셨습니다.